이유는 좀 특별한 진행 방식에 있습니다. 다양한 선물을 보내주는 시청자들에게 메뉴 선택권을 주고 먹방 중에 미션을 받아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코 막고 밥 먹기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기마 자세로 밥 먹기 이런 것도 있었고, 많아요. 좀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의 당첨 메뉴는 치킨. 그런데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먹어야 합니다. 일종의 미션입니다. 전복 깨주세요. 엽서, 염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엽서 너무 너무 타워냐. 또 실내를 벗어나서 야유에서 다양한 체험 먹방을 진행하는 것도 인기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집에서만 이제 매일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그렇게 아니 이제 캠코더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송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그의 먹방은 단순히 먹는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색다른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리얼 버라이어티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는 방송이라는 어떤 먹는 게 자체만이 아니고 여기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것들이 이제 계속 덧붙여지는 형태로 진화를 이제 하고 있는데 누구에겐 심리적 조미료, 누구에겐 새로운 인터넷 유희. 먹방을 보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좀 추상적인 거 올렸을 때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음식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훨씬 공감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응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전통적인 음식 문화에 도전장을 내건 생활 밀착형 리얼 방송. 먹방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다는 원초적인 욕구로 소통하는 먹방. 그 이면에는 젊은이들의 외로움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병이고요. 네. 제가 약 545일 정도 남았는데 냉수수 갔다 오셨잖아요. 아 냉수수 아니에요. 아니 저 우리가 지진 게 아니니까. 이등병이시죠? 아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예요. 공연하러 오신 거고 군인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맹세코 뭐 그런 불법 이런 거 하는 아무런 그 연예인이세요? 군인이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 같은 게 아파서 거기 마사지 받으러 갔다 그걸 참다고 해달라는 것이 아파서 안마를 받으러 갔다. 네. 그게 홍보원의 입장인 거죠. 네. 군 사기를 떨어뜨린 것뿐이 아니라 굳이 연예병사가 필요한지 연예병사 제도에서 폐지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연예병사가 일부에 해당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분위기인지를 재평가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연예병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유흥업소를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을 방송한 지난주 현장 20일 연예병사의 화려한 외출편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석한 연예병사 전원은 물론 국방 홍보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연예병사 제도 존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병사들의 돌발 행동 아니냐는 동정론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 병사들의 군복무 실태와 불편한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위문열차 공연